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교통공사가 대규모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. 일반 공채는 13개 분야에서 445명을 채용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별도 전형을 통해 114명을 채용합니다. 공사는 이번 신규 채용 필기 시험에 대규모 응시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수도권 내 코로나19가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는 위기 상황인 만큼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박유진입니다.